아니야, 아니, 사진 가지고 때린다. 우리는 천혜아기를 가져야 돼. 오늘의 차례는 이거예요. 우잘 맹액 버리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빠르 빠르 패설가 아트마 이슈 고 우잘 레거르 거야. 우습게 빠스 잘리스 딘 어르 잘리스 랏 떡 카네 게 리에 쿠츠 비 노히 타 우스케 박 밧 이슈 버훗 부카이 타.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 40년이나 아니 40일이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너무 물도 마르고 너무 덥겠죠? 자는데 후에 기 이슈 무카 타 셰단 내 우스키 버리샤 리 우스네 액 버트타르 기 따르프 성켓 거르케 거하 어걸 तुम परमेश्वर के पुत्र हो तो इन पत्थरों से कहो कि वह सत्यंग बन जाए। किसो सतानी बारस हालनी आदिमन इ दोरे बांगरो बंदिस सु इच्छ अन्नन्या लागोस तांपेजी यीशु ने शैतान को बाइबल में से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योग एयोग करते हुए उत्तर दिया केवल रोटी से ही लोगों जीवित नहीं रहते हैं। उसने कहा उनका जीवन जो परमेश्वर को होता है उस पर निर्भर होता है।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써있다 라고 했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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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탄이 확 끊었어요. 다음 페이지. 이스케 막 세탄 티슈 게고
मंदिर के ऊंचाई पर ले गया। अगर तुम परमेश्वर के पुत्र हो तो नीचे कूद जाओ।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कहता है कि परमेश्वर के सब गर्दूत तुम्हें बच्चा लोगों लेंगो।봐봐요. 그래서 사탄이 말했어요. 너가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큰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보아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떨어져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않겠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라고 했어요,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말하실까요? 맞죠? 다음 페이지. 이슬리에 유슈네 उसका दूसरा उत्तर देने के लिए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का प्रयोग किया। अपने परमेश्वर प्रभु की परीक्षा मत कर। उसने फिर बाइबल से हवार देते हुए कहा। कैसे यीशुनी मितु यो के बारे में हनीम शॉम आज बाल्ला सत्ता लगो इससे कि सत्ता नमस्कार के फलाने से अंत में शैतान यीशु को एक पहाड़ के की चोटी पर ले गया और उसे संसार के सब राज्य और गण दिखाया। यह तुम्हारा है, हो सकता है। उसने कहा, अगर तुम मुझे प्रणाम करो और मेरी आराधना करो तो क्रिस्टो सत्तानी वारिस दोगा यीशुनीम। 예수님이 저한테 절하면 저가 이 모든 세상에 죽게요 라고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여튼 이번 분에 3번 예!
이건 중국? 이건 예루살렘. 다음 페이지. 셋단 누르절락자 이슈네 아샤디 더부 우스네 액 발필 퍼미사르케 버튼가 허발라 디아 가 용기 에사 리카 해 뚝벌부 어뿐에 빠르메샤르고 빠르라므 거르얼 개벌 우시기 우파스나 거르.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도망가네요. 아 무서워. 그래서 도망갔네요. 탈모드다. 다음 페이지. 제사 히 예수 네 여호와 셋단 우세 제르 거르 졸라 거야 더부 서부 거르 둣 아에 어르 우스키 세와 기 예수 네 버리샤 가 마 사마나 기아 어르 밥 너힝 기아 액 바르비 너힝. 그래서 사탄이 물어봤더니 천사들이 와서 음식이랑 이런 걸 주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도 안 지으시고 그래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요. 그럼 다음 페이지. 써이 어예 네 오늘은 우후 네, 오늘은 성령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바이!